두 번째 포인트, 시각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시각 디자인, 두 번째 제품 디자인, 세 번째 환경 디자인, 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시험에는 거의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만 거의 출제가 됩니다. 시각 디자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거의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시각 디자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부터 봐야겠죠. 시각 디자인은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분야를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시각 디자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풀네임으로는 보통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뭘 전달하느냐?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우리 분야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픽 디자인 안에는 도안, 도형, 이미지, 평면상, 우리가 2D의 평면상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모든 그래픽들을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대부분의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로고, 심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 디자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넓게 보면은. 그래서 도안, 도형, 이미지 모든 것들을 2D 그래픽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그래픽 디자인을 할수 있겠다. 자,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러스트레이션.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출판물, 광고물에 사용되는 비주얼적인 요소인 사진, 그림, 약화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회화적인 작품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일반적인 순수 작품 중에 그림 회화 작품하고 되게 유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동화책 일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도 또 유사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잡지책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동화책의 일러스트,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볼수 있는 삽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 써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의 대표적인 것들 하면은 카툰, 캐리커처,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의 대표적인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 편집 디자인. 자, 편집 디자인은 뭐 책, 북, 신문, 잡지, 사보, 각종 월간지, 브로셔, 카탈로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편집 디자인은 어떻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발간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볼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에디토리얼 디자인, 편집 디자인이 무엇인지, 편집 디자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요. 세부적으로 뭐 이거를 언제 발간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안 나오니까 이 종류들 위주로만 좀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디자인. 여러분들이 광고 디자인은 많이 접하셨던 거는 대부분 TV 광고, 아니면 잡지 광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셨으니까 뭐 온라인 광고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 광고 디자인 것들도 시각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 포장 디자인.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포장 디자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품을 안전하게. 계란이라고 한다면 계란이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상품을 보호, 보존하는 거. 거기에다가 뭐 상품을 알리는 거. 정보를 알리는 기능. 자, 그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보호의 목적, 정보를 알리는 목적.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 목적이 있겠지만, 그두 가지의 목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기능,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디자인.
요즘에는 워낙 영상 쪽에 관련된 것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영상 쪽에서도 광고나 영화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TV, 게임, 애니메이션, CF, 요즘에는 영상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영상 디자인 되게 많이 나타나죠? 영상 시각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OP 디자인, 간판, 윈도우, 디스플레이, 포스터, 배너, 안내 사인 이런데 포인트 오브 퍼처스, 구매 시점 광고. POP라고 표현되지 않고 구매 시점 광고 이렇게 해서 한글로 풀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POP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구매하는 그 시점에 광고를 넣는 경우,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장소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광고. 자, 그거를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매장 코 매대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행인 광고에서 천장에 뭐 매달리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실물 형태 모델이 직접 고 사이즈 똑같게 해가지고 넣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요즘에 POP 광고들 많이 하고 있죠? POP 디자인. 또 타이포그래피. 요즘에 엄청나게 타이포그래피가 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폰트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또 디자인적으로 활용하고 또 있고요. 타이포그래피. 기존의 디자인대 활자나 문자를 가지고서 하는 조형적인 분야. 를 타이포그래피라 하고요. 레터링을 타이포그래피 안에 담기도 하고요. 또 별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레터링은 각각의 글자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하는 것. 그거를 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터링하고 타이포그래피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좀 구분 지어서 단어, 명칭, 정확하게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정책. CI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정책을 나타낸다.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이윤을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디자인이고요. 이 CI 구조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스템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매뉴얼을 하는데, 기본 시스템 안에는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시그니처, 전용 색상, 뭐 전용 서체, 전용 문양, 캐릭터 이런 것들이 기본 시스템 안에 들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다. 삼송이란 게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심볼 마크죠. 얘는 기본 시스템 아니에요. 이 파란색 색상이죠. 얘 기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요 서체, 전용 서체 기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얘를 가지고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응용 시스템이고, 삼성이라는 뭐 차량 있겠죠. 배송 차량, 유니폼도 있을 수 있고, 배너도 있습니다. 얘는 응용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 좀 구분 지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요거 여기에 기본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간혹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구분 지어서 어떤 것들이 기본 시스템인가, 어떤 것들이 응용 시스템인가 또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디자인. 심볼 디자인이 여기 안에 있지만 별도로 조금 구분 지어서 좀 나눴는데요. 요게 시험에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심볼 디자인에서 기업, 회사, 단체 등의 이념이나 방침을 시각적으로 상징화시킨 거고요. CI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심볼 같은 경우는 회사도 있지만 단체, 뭐 우리 회사가 뭐 로고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CI가 되겠지만, 자전거 동호회 아니면은 먹거리 동호회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또뭐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무슨 맘카페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럴 때도 뭐 심볼 디자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코퍼레이트 마크, 심볼 마크도 필요하고, 픽토그램 같은 거는 그림 문자, 화장실 마크, 이렇게 화장실 마크, 픽토그램. 그림 문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로고 타입, 기업 회사 명칭이나 이름을 상징성 있게 디자인하는 거. 옛날에는 회사 마크, 농심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농심 마크,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삼성이 뭐예요?
별 3개잖아요. 별 3개. 지금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별이 이렇게 있었나? 별이 하여튼 3개가 이렇게 있는, 자세히 보면 별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삼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네임으로 로고 타입 글자로 이렇게 심볼 마크를 만드는, 로고 타입으로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이름은 풀네임은 이렇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유일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회사의 심볼 마크 이런 것들이 되게 로고 타입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웅진도 그렇고 LG도 숨어있는 거 보면은 글자 이름으로 만들고, HP 휴렛패커드도 HP로 이렇게 만들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런 추세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SK도 성경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SK 앞자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로고 타입 형태로 좀 만들죠. 그거를 로고 타입이라 부른다. 글자를 가지고서 이름을, 명칭이나 이름을 상징성 있게 디자인하는 것, 그걸 로고 타입이라 부른다. 시그니처는 사인의 의미로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 조합해서 만드는 것을 시그니처라 부른다. 그래서 로고 밑에 이렇게 글자 이렇게 밑에도 만드는 거 있죠. 자, 그거를 뭐라 부른다? 시그니처라 부른다. 그리고 엠블럼, 행사나 캠페인 등의 상징성으로 사용하는 휘장을 엠블럼이라 부른다. 뭐 몇 주년, 500주년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엠블럼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그니처가 뭔지, 엠블럼이 뭔지, 로고탑이 뭔지,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각각 명칭의 뜻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품 디자인을 넘어올게요. 제품 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우리 제품 디자인을 부르고요. 제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은 공예라고 부르고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걸 공업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 공예도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도 명확하게 옛날처럼 칼로 탁 못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장벽이 약간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통적인 구분 방식으로 따지자면 수작업은 공예,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공업 디자인,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특징을 좀 보면, 과학, 기술, 인간, 환경이 공존하는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역할에서 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한다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환경 디자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거 뭐? 제품 디자인이다. 이거 제품이에요. 제품. 환경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산 가능한 형태, 구조, 재료 등을 잘 선택해서 설계해야 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환경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환경 디자인. 인간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을 조형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에요. 어쩌면 되게 시각도 환경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제품도 환경 안에 포함될 수 있죠. 뭐 되게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과 질서, 통합,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조화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언급이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기능성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나 하더라도 그 뭐 의자 하나, 내가 벤치 하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걔가 놓이는 공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주변의 건축물과 그 주변에 있었던 조경시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조화로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요즘에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의 종류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도시 디자인,
단순히 건축물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디자인, 도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 디스플레이 디자인, 슈퍼그래픽이 또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슈퍼그래픽은 큰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그래픽, 그래서 아파트 벽면에 있는 디자인. 응? 또 공사장 보면은 공사장 벽면에 가림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슈퍼그래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큰 건물에 오히려 멋있게 그래피티 같은 거 멋있게 한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슈퍼그래픽계 한 일종으로 되게 유명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슈퍼그래픽. 또 실내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스트리트 퍼니처가 또 시험에 또 많이 등장하죠. 스트리트 퍼니처, 뭐 있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있고, 우체통도 있고, 요즘에 잘안 보이죠, 우체통. 그리고 벤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버스 정류장의 쉘터, 버스 쉘터라고 부르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하수구라고 하는 그 맨홀 뚜껑,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볼수 있고요. 조명 같은 것도 스트리트 퍼니처 안에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트리트 퍼니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환경 디자인 종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 디자인과 함께 이 종류들, 특히 많이 시험에 나오는 스트리트 퍼니처 종류. 그 스트리트 퍼니처가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공공 디자인, 특히 요즘 공공 디자인 분야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편리성,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성, 경고성, 안전성, 호환성, 뭐 안락성, 이런 부분들까지 요 공공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된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